스무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학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yi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스무드한 패스이고 xi는 그리드 쉘입니다. 쉘 번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4개, 5개, 20개의 쉘이 있죠. 따라서 xi는 1부터 20번까지가 있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즈 한다는 말이 스무드한 패스를 구해낸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룰을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xi와 yi의 차이를 곱한 값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스무드한 패스의 위치, 그렇죠? 좌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셀 내에 하나의 셀 내에 다양한 형태의 좌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GPS처럼 뭐 위도, 경도, 고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리고 이 점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만큼이 하나의 지점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군요. 아예 큼지막하게 이렇게 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고 가는 방식은 이렇게가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은 바뀌면 안 되죠. 이쪽으로 와서 셀만 따라와서 셀만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스무드하게 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여기서 터닝해서 이리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올 거고 그래서 쭉 따라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터닝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리로 오고 여기로 와서 이리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셀 번호가 지금 X1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해가지고 20개 밑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열네 개 14 곱하기 20만큼의 그러니까 280이 되겠군요. 280개의 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X1은 X1부터 해서 X280까지 셀이 있는 거고 내가 지나가는 경로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280개의 셀 중에서 어떤 셀들을 이렇게 와서 쭉쭉 와다가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셀들 빠지게 되면은 여기로 이쪽으로 빠졌으면은 이 셀이 이제 yi가 되고 이거는 xi가 되는 거죠. 원래 가려고 했던 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yi가 되고 이게 xi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스무드한 걸 찾아내게 되는데 퀴즈가 나갑니다. 어떤 퀴즈냐니까 먼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xi와 yi의 스퀘어가 최소화되도록만 한다면은 어떤 루트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이거 두 번째 것만 yi 플러스 1과 yi 그러니까 이게 y가 i가 이쪽으로 왔다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yi 플러스는 여기 왔다. 그럼 yi 플러스 마이너스 yi는 이것 빼기 이거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것의 스퀘어 한 것이 최소가 되도록 루트를 결정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퀴즈 1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퀴즈 2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루트를 작성을 해보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라면 드로우 연필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